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사재기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소비자들은 물론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2차 가공식품 업체 등 현장에서는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남 해남의 한 김치 가공 공장. 절임 배추와 김장 김치 등 1년에 3,600톤의 김치를 생산합니다. 평소 같으면 1톤짜리 소금 1,400여 개가 가득 쌓여 있어야 할 창고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. 예년에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기 전 3~4개월 전인 지금 미리 소금을 구매해뒀는데 최근 소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금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 고민에 빠졌습니다. 지금 김장철 대비해서 지금 소금 구매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. 전국적으로 소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는 생산량이 많이 나지는 7~8월에 구매를 하여 원가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. 전남 신안군의 한 건조 생선 제조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. 한창 작업 중이어야 할 공장은 멈춰 있고 주문한 소금이 언제 올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또 구하기도 힘듭니다. 저희들도 지금 그 200개를 신청했는데 바로 앞에가 염전이지만은 100개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. 소금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새우젓 제조업체도 비상입니다. 새우젓 판매가가 기본적으로 높으면 저희도 이제 새우젓 가격이 소유자에 납품할 때 가격이 상승되니까.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품귀로 소비자에 이어 2차 가공 공장까지 여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. 여기에 생선과 전복 등의 소비 감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